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죠. 지난 시간에 퇴적 구조 했었죠. 그리고 퇴적 환경하고, 그죠? 예. 퇴적 구조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점이층리, 그 다음에 사층리, 건열, 여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점이층리는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사층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사층리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언덕 같은 게 있어서 물이나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서 잘 생기는 구조라고 했었죠?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는 같은 경우엔. 그렇죠. 그렇죠. 수심이 얕아서 물결의 영향을 잘 받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열 같은 곳은요? 그렇죠. 건조한 환경. 여는 건열만큼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런 환경들 말고도 우리가 퇴적 구조를 가지고서 지층의 역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네, 뒤집히는지 안 뒤집혔는지. 왜냐하면 얘들이 위아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적 환경, 쌓이는 환경들 중에서 이제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선상지하고 삼각주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네, 걔네 둘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유속이 갑자기 확 느려지면서 퇴적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3쪽을 보시면 퇴적암과 한반도 지형에서 퇴적암이 우리나라에서 잘 나타나는 곳들 몇 군데를 소개를 좀 해놨는데, 간단히 보시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는데, 중생대는 좀 어렵고, 고생대 보면은 강원도에 석회암이 많아요. 그냥 그 얘기. 예. 우리나라 강원도에 석회암이 많은데 얘들이 전부 다 고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는 제주도에 저번에 응해암 얘기 한번 했었죠? 네. 네, 응해암 층이 여러분들 신생대, 우리나라 제주도에 좀 있다는 거.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중생대 퇴적암은 또 뭐가 있냐면 화석이 잘 나와요, 화석.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화석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나옵니다. 네.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체가 죽어서 마그마에 빠져버리면 걔가 화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화석암에서는 화석이 안 나와요.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공룡이 중생대 때 살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공룡화석 나오면 이제 그 퇴적암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44쪽, 교재는 34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시험법이 두 장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요. 근데 여기가 좀 오래 걸려요. 자, 지질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퇴적구조라 그래가지고 쌓인 형태를 보고선 환경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여기선 이제 구조라는 말은 똑같고 지질이랑 얘기로 이제 글자가 살짝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질구조라고 하는 거는 꼭 퇴적암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는 거대한 모양들의 특징이 약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선 여기서는 환경을 알아낸다기보다는 과거에 이 지역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데 쓸 수 있는 증거들, 이것이 바로 이제 지질구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질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지질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세 번 중에 두 번 정도 출제가 되는 비율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대략한. 그래서 출제 비중은 좀 자주 있는데, 여기 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질구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암석이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형태가 좀 바뀔까요? 그렇죠.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변형된 상태를 사실 지질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이 변형된 상태인 지질구조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게 여기에서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뭐부터 볼 거냐면요, 관입과 포획이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관입과 포획에서 특히나 이 관입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지구에서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 관입 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 관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간단해요. 자,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기존에. 여기 풀이고요. 나무. 네. 자, 이렇게 이제 땅이 있었고, 그럼 여기는 지하겠죠? 자, 지하에 별일 없이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마그마가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쫙 뚫고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기존에 없던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마그마가 이 지역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걸 관입이라 그래요. 그냥. 네. 그러니까 관입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거를 우리가 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관입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생긴 구조예요. 네,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관입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관입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이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관입이 일어나면 기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가 갑자기 마그마가 빵 하고 이렇게 이제 뚫고 들어왔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 기존의 암석하고 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거. 이 마그마가 굳어지면 무슨 암석 돼요? 화성암이 되죠. 그쵸? 예, 이 마그마가 굳으면 화성암 됩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적어드림. 자, 이 화성암이 있는데 이 기존 암석하고 화성암 중에서 누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엔. 그래서 기존 암석이 먼저 있었고 얘가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요 생성 순서를 좀 많이 따집니다. 생성 순서. 그래서 얘가 먼저 생겼었고 얘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죠? 이 먼저 생긴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존에 있던 거를 우리가 기반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반암. 그래서 기반암이라고 하는 애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화성암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화성암을 우리가 이제 관입으로 인해서 생긴 화성암이라 그래서 얘를 관입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입암. 네. 이렇게 불러주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기반암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요 화성암이라고 부르는 관입암이 나중에 이제 뚫고 들어와서 생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오면 당연히 이 기반암, 기존 암석하고 이 관입암의 암석의 형태나 구조나 특징적인 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경계가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관입 구조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입이 나타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거를 좀 잠깐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이 관입이 일어나면서 얘가 이제 뚫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얘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마그마 생길 때 이 마그마가 여기에 있으면서 주변의 암석들한테 뭐를 준다 그랬어요? 열을 줘갖고 싹 데워준다 그랬었죠? 근데 보통 엄청난 양의 열을 받아서 얘가 온도가 엄청 올라가면은 당연히 같이 녹아서 마그마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마그마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마그마까지 되진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열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녹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 열을 받은 암석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암석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변성이 됩니다. 왜 그럴까? 변성이 됩니다. 변성. 그래서 이 지역에 변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변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질이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사례 실제로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뜨거운 열을 받으면 얘가 소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에. 여러분들 왜 그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 도자기 보면은 그 갈색 흙을 굉장히 뜨거운 불가마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청자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백자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구워지면서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구워지면서 성질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마그마로 인한 열 때문에. 물론 여기서 도자기가 캐지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종류의 암석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마치 도자기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가 싹 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입이 된 곳은 주변에 변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성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기존에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다 암석이 있었잖아요. 기반암이라고 하는. 그런데 얘가 지금 뚫고 들어왔죠? 그럼 기존에 이 자리에 있던 기반암은 어떻게 될까요? 밀려죠. 녹아요. 사라져요. 밀려날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 녹았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냥 사라져버리진 않습니다.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밀려나기도 하고 여기 안으로 퐁당하고 들어가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들어가면 얘가 뜨거우니까 기본적으로는 거의 녹아버리겠죠. 근데 가끔씩 안 녹는 애들이 생겨요. 가끔씩. 그래서 안 녹아가지고 이 화성암 안에 이 기존에 있던 기반암의 조각들이 일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좀 있게 되거든요. 이 조각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획암이라고 부릅니다. 포획암. 녹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녹아서 포획암이라는 애가 되고요. 이 포획암이 만들어지는 거를 포획이라고 불러요. 포획 구조는 그러니까 안에 이 기반, 여기 관이암이라고 부르는 이 화성암 안에 이 포획암이 있는 구조를 우리가 포획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렇게 안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써드리면은 관입 과정에서 기반암의 일부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서 존재하는 거죠. 저기 포획암은 변성암이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구워지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변성암에 가까운 성질이 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반암의 일부가 여기 과정에서 이렇게 쏙하고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녹았을 거예요. 그렇죠? 녹았지만 안 녹고 그대로 존재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포획구조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생긴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간단하죠? 자, 그럼 볼게요. 이 관이암하고 포획암 중에서는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관이암하고 포획암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암석이. 그렇지. 얘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져 있던 상태에서 얘가 뚫고 들어온 것뿐이죠. 그래서 얘랑 기반암은 같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원래. 그리고 얘만 나중에 생긴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 순서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포획암하고 저기 관이암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졌냐? 당연히 포획암이 먼저 만들어졌던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당연히 순서도 충분히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해서 여기서 사실상 포획암이랑 기반암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관입은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관입은 워낙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입은 어쨌든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거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기반암이 안 녹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포획암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제가 사진 넣어놨거든요. 교재 34쪽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기반암, 관이암 해놓고 관이암, 포획암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예, 네, 거기 보면은 관이암이 마치 선 같은 형태로 이렇게 쫙 하고 뚫고 들어온 거 보이죠? 그 선이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존의 암석이 단단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틈 같은 게 약간 갈라져 있거나 틈이 나 있는 곳을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보통 마그마가.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선 같은 형태로 좀 관이암이 들어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암은 기존에 있던 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생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변성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순서 따지는 거. 요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지질 구조 볼 건데요. 두 번째 지질 구조는 부정합이라는 거예요. 부정합. 부정합. 자, 이 부정합은요, 여기 단원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뒷단원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부정합이라고 하는 애는. 예. 시험에 그만큼 자주 나옵니다. 자, 부정합이 일단 뭔지부터 좀 볼게요. 자, 부정합은 한자가 아니 부자예요. 즉 뭐냐? 정합이 아니다라는 구조예요. 정합이 아닌 구조를 우리가 이제 부정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정합이 뭔지 모르는데 정합이 아닌 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정합이 뭔지부터 좀 볼게요. 정합이라고 하는 게. 자, 정합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퇴적암 얘기할 때
퇴적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 그랬었죠. 이렇게 쌓이면은 보세요. 이렇게 쌓일 때 각 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근데 요 층하고 이 층하고 쌓이는데 시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겠죠, 여러분. 동시에 쌓였으면 한 개의 층으로 만들어져요, 참고로. 근데 여기 층이 다르다는 거는 얘가 쌓인 시기랑 얘가 쌓인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은 얘랑 얘 사이에 쌓이는 시간 간격이 비교적 작습니다. 비교적 작아요. 이렇게 작을 때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합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간격이 짧은 거, 요거를 우리가 정합 이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물론 요 시간 간격의 기준은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나란히 쌓인 관계, 요거를 이제 정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부정합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 간격이 짧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럼 시간 간격이 어떨까요? 길어요. 그렇죠. 시간 간격이 긴 거예요. 그래서 부정합은 위아래 두 개 층을 이루는 층들의 큰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두 층 사이에. 그래서 두 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큰 구조, 요거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죠, 부정합이면은. 그래서 요 두 층 사이의 관계가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 간격이 일반적으로는 정합인 경우가 많을까요, 부정합인 경우가 많을까요? 부정합. 정합. 예, 일반적으로는 정합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한번 쌓이고 조금 있다가 또 쌓이고 조금 더 지났다가 또 쌓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정합으로 쌓이는데 얘네들은 부정합이면 큰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는 이 시간 간격 동안에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요 사건을 알아내는 게 요 부정합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합에서 일반적으로는 얘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차곡차곡 쌓이지 못하고 이 시간 간격이 왜 크게 됐냐,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지금부터 볼 건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퇴적을 좀 시켜보도록 하죠, 물속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퇴적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속에서 거의 다 일어나요. 육지에서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왜? 육상에서는 왜 퇴적이 잘 안 될까요?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자꾸 쌓일만 하면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특히나 잔잔한 물속에서 잘 쌓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층이 쌓였어요. 이렇게 한 개층. 그것은 또 한 개가 쌓여. 그것은 또 한 개가 쌓여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차곡차곡 쌓였으니까 얘들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합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먼저 퇴적이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요. 퇴적. 자, 그랬다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 이 땅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보통 판고드럼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좌우, 즉 옆으로 움직이는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위로 솟아오릅니다. 솟아올라요. 자, 솟아오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렇죠. 물 위로 얘가 이제 위치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물을 밑으로 내릴게요.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물 위에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지층 덩어리가 이렇게 위로 한번 솟아올랐죠. 네,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융기라고 부릅니다. 융기. 그래서 땅 전체가 솟아오르게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솟아오르면 얘가 이제 땅 위에 있게 돼요. 자, 이 상태에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막 사람들이나 뭐 동식물들도 돌아다니고 바람도 막 불고 하니까 퇴적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퇴적보다도 풍화 침식이 잘 일어나요, 이때는. 자, 그럼 풍화 침식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얘는 돌멩이 부수는 거고 얘는 돌멩이 깎는 거죠? 그래서 깎이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 위에가 이렇게 좀 깎여요. 깎여나가요. 깎여나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해지고 이 쪼개진 돌멩이 조각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지저분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들어온 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는 여기서 지금 이동안에는 퇴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퇴적이 딱히 일어날 수가 없죠? 풍화 침식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추가로 퇴적이 되지 않고선 시간이 쭉 흐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쭉 흐르다가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자, 다시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자, 이렇게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땅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렇습니다. 얘도 침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융기가 일어났다가 이 상태에서 침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퇴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퇴적이 이렇게 딱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부정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딱 최종적으로 이런 구조가 딱 만들어졌는데 여기 있는 층하고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층, 이렇게 두 개의 층이 존재를 하죠. 얘네 둘 사이에는 바로 연속적으로 쌓인 거예요? 아니면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시간 간격이 지금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는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부정합이면 이 시간 간격이 클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죠. 바로 융기 침강이 일어났었다는 걸 우리가 이 부정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진층, 즉 땅 전체가 위로 한번 솟았다가 다시 가라앉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합이라는 구조가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융기 침각이 한 번씩은 일어났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기에서 이 부정합 모양을 보고서 융기 침각 몇 번 일어났는지 실제로 물어봅니다. 몇 번씩 일어났는지. 네, 그렇죠. 부정합 몇 번인지에 따라서 융기 침강이 몇 번 됐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융기 침강 횟수를 많이 물어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융기 침강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자, 얘랑 얘 사이에 지금 부정합이 일어났는데 이 부정합이 일어난 요 경계가 여러분들 존재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경계를 우리가 부정합면이라고 불러요. 네, 부정합면. 그래서 부정합이 일어난 이 두 지층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부정합면 이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합면이 만약에 존재를 하면은 둘 사이가 부정합이라는 거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물결치게 그렸으니까 당연히 부정합면이라는 거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얘네들끼리 평평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평평할 경우에 얘들이 부정합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색깔? 색깔은 여기서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맞아요. 자, 지금 보시면 땅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풍화 침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이런 퇴적물 같은 이런 돌멩이 알갱이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얘네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부정합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요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하여도 얘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풍화침식의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요게 존재하면은 요거랑 요거 사이에 부정합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알갱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얘를 기저여감이라고 불러요. 기저여감. 기저여감. 네, 그래서 이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기저여건만 봐도 여기가 부정함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기저여감은 요 밑에 층이 있는 암석의 거예요? 위층 암석 거예요? 그렇죠. 밑에 층 암석 거죠? 요게 풍화 침식 받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암석이고 위층 암석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층 암석의 조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저여감이 존재하면 얘네들이 부정함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기저여감이 잘 안 보여. 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때 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얘들이 전부 다 퇴적암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퇴적암이 화석 나온다 그랬죠. 이 화석을 보면 돼요. 여기. 여기랑 여기 사이에 화석.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삼엽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메모드 화석이 나와. 자, 보세요. 삼엽충은 여러분들 작년에 배우셨죠? 어느 시대의 화석이에요? 고생들. 메모드는요? 신생들. 그럼 얘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짱 크죠? 네, 이렇게 화석이 확 변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여기 사이에 부정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화석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기저여감으로 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저여감이 있으면 우리가 부정합이 과거에 일어났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두 가지 구조 배웠어요. 관입하고 부정합. 관입은 관입구조를 보이면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치.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사건이 있었다. 부정합이 관찰이 되면요. 그치. 융기침강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거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